오늘은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탄. 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진행도 잘해. 이용주 너란 남자 미치겠다 진짜. 요즘 최파타에 이런 문자가 많이 온대요. 정재영 실물 천재. 훈훈해서 깜짝 놀람. 그걸 이제 알았어? 거적대기를 거쳐도 패션의 아이콘이 되는 나. 힙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게 바로 김민수. 바로 나. 김민수 완전 사랑해. 사람들이 그래요. 제 옆에만 오면 수컷 냄새가 난다고. 남성미? 그건 타고나는 거죠. 바로 나. 김민수처럼. 자, 메마른 하루에 고되고 힘든 수요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죠. Everybody say 피식타임. 자, 오늘 피식타임의 완전체 멤버가 모였습니다. 자,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김혜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네, 혜준 씨 맛있는 녀석들 잘 봤습니다. 역시 먹는 것도 복스럽게 잘 먹고 진짜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요. 탐났나 탐나. 아니 그래서 뽀얗게 살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제가 좀 음식을 입이 약간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터져버렸네요. 통이 앞뒤로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입이 보통 남자들이 입 터졌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예. 표현을 써도 되겠더라고. 그냥 밀가루 빵만 먹어도 맛있어. 터진 거야. 너무 터져가지고. 뭐든지 짝짝 붙이 입이. 그거 계속 그거 터진 거야. 그러니까 실수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 보통 봄에는 잘 안 터지는데. 봄에는 맛이 떨어져야 돼서. 뭐 쓴박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쌉싸름한 봄물. 누가 잘 때 침샘에다가 그 설탕을 좀 넣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입 터질 때는 그냥 누룽지에 젓갈만 얹어 올려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 게 입 터진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혜준 씨가 그냥 밀가루 빵만 먹어도 맛있다고 했잖아. 그게 맛이 없을 땐 침도 안 돌고 뭐 이게 맛있냐 뭐 이런 거든. 심지어 씹다 뱉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짝짝 붙는 데잖아. 저는 계속 먹어요. 그냥 막 다 흡수해. 몸이 온몸이 흡수해.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뭐 먹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었어요. 트러플 이 짜장면도 먹었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오일을 짜장면에 뿌리는 거. 네, 스테이크 넣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막 면이 뿔 정도로 안에서 막 잔뜩 뿔 정도로. 아니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되게 쟁쟁하시잖아요. 그 먹는 걸로. 근데 어떻게 좀 이게 되나요? 저도 사실 먹는 양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먹죠.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 네. 그래서 그치, 안 치지 안 치지. 그래. 그래서 그 촬영을 하고 난 다음 날은 유난히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위가 많이 늘어났다가 다음 날 되면 속이 허해요. 손도 약간 좀 이렇게 부종이 생겨가지고 이게 손을 움켜지잖아요. 느껴지지. 좀 정한 느낌이 있어요. 빵. 진짜 부러워요. 저한테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민수는 또 입이 짧잖아. 입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입이 짧기에는 얼굴이 좀. 그 바로 전 타임에 이상형 씨 안효섭 씨 보고 민수 보니까 아니 입이 짧은 룩이 아니다 이거지. 네. 아 그래요? 룩이 입이 짧은 룩은 아니야. 아 근데 홍합지복 아무거나 주워 먹을 룩. 아까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주워 먹을 룩이죠. 네. 혹시 죄송한데 누나 쉬실 때 제육할 거 미리 짜세요? 작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오랜만이다. 홍합지복 주워 먹는다는 그러니까 모래랑 같이. 옛날에 드라마 중에 왕초에 홍합지복 주워 먹을 룩인데 룩 입에 비해 너무 도도하고 선별이 많고 안 먹는 게 많고 골라내는 게 많아. 그러니까 룩이랑 반대. 그게 반전 매력인 것 같아. 그게 반전 매력. 그 꼴감이라 그러죠. 꼴값 떨고 있다. 꼴값이라니요. 네, 두 줄로 요약하면 그냥 골값. 골드값이라고 하죠. 이게 좋았나. 네. 아니 유경은 씨가 피식이들 일주일 근황 토크 좀 부탁합니다. 뭐 하면서 보냈는지 외모는 또 얼마나 갖고 다듬었는지. 사실 우리가 1, 2부에 이제 우리 성경 씨하고 효섭 씨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3, 4부터 또 다른 스타 초대석이에요. 우리가 거의 3부는 근황 토크로 끝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아 세상에 어떤 스타한테 허겁지겁 주워 먹으라고. 아니 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민수 씨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안 먹는 게 많고 골라내는 게 많아요. 네, 하지만 네. 룩은 주워 먹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는 민수를 안 보고 놀란 게 엄청 많아요. 처음에. 야, 성격만 예. 스타인 거네요. 예, 예. 성격은 타고난 스타지. 성격 안 좋은 거 아니야? 캐릭터가 스타야. 아, 스타 캐릭터구나. 자기랑 나랑 알지도 못하는데 누나 집 좀 놀러 갈게요. 근데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네. 직접적이잖아 아, 그런 거. 근데 그걸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요. 애지가 난 자존감 아니고선 그런 말 초면에 못하거든요. 누나 초면에 보자마자 위아래 훑어보면서 뭐 입었나 보고 위아래 훑어보면서 많이, 보고요. 많이 보고요. 놀러 오겠다고 그런 애는 그렇게 직접적인 처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는 것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근황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사실 뭐 저희 근황은 뭐 아까 전에 오전에 저랑 재영이랑 햄버거 가게 팬사인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햄버거 가게에서 팬사인회를 저희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또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햄버거 두 개 빵빵하게 먹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안 사갖고 왔어? 아 근데 그게 또 이제 식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그게 호흡 좋다. 기어 들어가네요. 네, 호흡 좋다. 뒷말을 흐리다. 누나도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배에 넣어갖고 왔어요? 네. 지금 목에 네. 목에 하나씩 다 햄버거 찾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목 보니까. 저도 없던 햄버거 있는 거. 자 우리 룩. 네. 예. 아, 룩이요. 저는, 룩. 저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PT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반전 매력이 있어. PT커녕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은 거 생겼는데. 아, 근데 또 소파에서 안 내려올 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원래 민수가 집에서 운동을 해요. 네. 아, 운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동 기구가 많아. 운동 기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사무실에 기부를 했어요. 너무 착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네. 집에서 옷걸이로 쓰다가 하고 공간만 차지하니까. 민수 씨 너무 좋은 거 있어. 나도 그거 하나 살까 말까 하는데 어따 놀 데가 없어서. 네. 요즘에 노젓는 거 있잖아. 로잉머신. 그래 로잉머신. 진짜 좋아요. 나무로 된 거. 나무로 된 게 비싼 거잖아. 네, 물소리 나는 거. 그래? 그거 비쌀 텐데. 비싸. 나 저도 그거 알아봤었어요. 저도 전 너무 커가지고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 못 샀어요. 몸이 커서. 네. 누나 혹시 사시면은 좀 쓰시다 가서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또 싸게 넘기세요. 니네 쓰다가 나죠. 서로 기부를 원하는. 그러면 네. 일단 민수가 사자. 아, 제가 일단 먼저. 근데 민수야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전신 운동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운동 예쁘고. 진짜 그렇다대요. 혹시 물소리 나나요? 물소리. 그러니까 고급은 물소리가 나겠지. 그게 이제 물 맞아요. 회회하는 거 보이고. 물소리가 나야 돼 운동하는데. 아니 그냥 이어폰에 물소리 틀고 하면 되잖아. 감성이죠. 감성. 이렇게. 약간 미국에 있는 하버드 있는 로이 그 요트 이런 거 클럽처럼 아이비리그 예 아이비리그 그렇지 문자신 룸 용주 씨는 그거 두면 한 달 안에 안 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거기 제 술상이죠 거기 술상이라도 안 하게 자 안 예정님이 네 아까 낭만닥터 배우분들은 시청률 15% 넘으면 커플댄서 춘다고 공약했는데 피지기들도 하나 해야죠 이번 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상 타면 뭐할 거예요? 야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해야죠 그렇지 해야지 근데 너무 탔으면 좋겠다 우리 피식이 이거는 이렇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타게 된다면 민수씨가 화정 누나한테 그 로잉머신 사드리세요 아니 이거 시청자들한테 좋은 게 없잖아요 아니 로잉머신 사는 야 저렇게 얼굴에 B급 50개가 쳐지는 거 보니까 탈 것 같은데 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 같은데 아니, 탈 가능성이 없으면 사드리죠 막 이러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곤욕스러워 그러니까. 아니, 저는 탈 것 같다 전 타든 안 타든 어차피 사비로 살려고 그랬기 때문에 브랜드로 무조건 네. 브랜드로 아니 뭐 탄다면 뭐 재영이 형 뭐 스카이다이빙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요 이거 아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좋아요? 아 못하는 사람이야 저 용주 형이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야죠 용주 씨가 상의 탈이라고 스카이타 오 스카이... 그런 거 좋은데요? 근데 그런 거는 상탈하고 누가 수요 없는 공급을 또 왜 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 뭐 우리 이제 최파타에 딱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아 최파타에서 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기뻐하실 거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를 내시서 다 같이 그 유알낫 언론을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아니 그건 안 타면 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 아닌가요? 아니, 진짜. 예. 아니 뭔가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뻔뻔해 유알낫 언론을
뭐 할까요? 근데 진짜로 요즘에... 근데 뭐 하나 하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 아 임키 축하 고견. 아, 아 이거는 어. 안타도 할 건데요. 그래 그건 안타도 할 거예요. 이건 좀 이건 살짝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요. 이건 이쪽으로 나. 아 축하 고견 전 너무 하고 싶죠. 예. 와 진짜 근데 아, 진짜 뭐 해야 되냐? 진짜 뭐 입을 거야? 턱시도? 턱시도 어제 다, 피팅을 네. 네, 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아주 재미있는 지금 삼형제가 됐더라고요. 네, 제가 또 그 캐릭터에 맞게 예. 아, 민수 씨는 선글라스를 끼겠다고. 아하, 네. 네. 맞아, 맞아. 캐릭터에 아, 맞게. 아 그리고 사실 이제 혜준이 형은 작년에 그 브랜드 어워즈 거기다가 상을 탔잖아요. 예. 수상 소감을 아주 멋지게 했더라고요. 아, 작년에. 뭐라고 했어? 아, 수상 소감. 뭐 저희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제 되게 잘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뭐 탈지 안 탈지 모르지만.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되죠. 수상소감도 준비하고 좀 팁이 좀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진심으로 저가 고마웠던 어떤 꼭 말씀을 전해야 되실 분들한테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이제 피식 대학을 무조건 좀 언급을 했었고, 뭐 그 진짜 진심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길지만 않으면. 그렇죠. 예. 짧게 짧게. 짧으면서 그쵸. 좀 유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감동도 있어야 돼. 아, 유머랑 감동 동시에. 그렇지. 근데 짧아야 돼. 영혼이 또 있어야 돼. 영혼도 있어야 되고. 여운도 있어야 돼. 여운까지. 여운까지. 아니 근데 세 분이서 동시에 수상 그러니까 만약 수상을 하시면 세 분 다 각자 각자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잘 정하셔야 되겠네 이게. 그렇지. 그렇죠. 팀으로 얘기해야죠. 팀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걸 별 걱정이라 그러나.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아니도 너무 기분 좋고 네. 진짜 너무 이렇게 재밌으니까요. 예,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 만약에 타게 되면은 여기 서준에 턱시도 입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아 재밌다. 좋다. 여기 턱시도 입고 풀 그래. 장착 포마드로 딱 넘겨가지고 재밌겠다. 멋있겠다. 그리고 오겠습니다. 요즘도 포마드라는 말 써요? 요즘요? 예, 네, 그렇죠 써죠. 써. 예전에 쓰던 말인가. 예전에 포마드 발랐잖아.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아 진짜? 아, 요즘엔 또 그게 멋진 또 말로 아, 바버샵이 엄청 많아서 남자들은 거의 다 바버샵 가서 기름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 고체 같은 기름 네네네 맞아요 작가님이 주제 왜요? 아 재영씨 오늘 주제 주제가 뭐였어요? 자 봐봐 지금 1시 16분 10초인데 근황이 16분이 넘어가는 건 대스타들만 하는 거야. 매주 하잖아요, 매주. 오늘 주제 알려주세요. 아, 네. 오늘 주제는요, 아, 저희가 지금 너무 자아도취를 해서 네. 주제를 늦게 말씀드리는데, 주제가 자아도취입니다. 네. 살면서 가끔 나 자신이 미치게 멋있게 보이고, 정말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에게 반한 순간이 있으시죠? 운동하고 거울 봤더니 땀에 촉촉히 젖은 내 모습이 꽤 섹시해 보였다거나, 한 손으로 핸들 잡은 내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다거나 일에 집중한 내가 프로페셔널에 놀랐다거나 여자친구 앞에서 딸기잼 뚜껑을 한 번에 열었다거나 이렇게 멋짐 카리스마 폭발해서 자아도취했을 때가 언제인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도 열려있습니다. 그래요 뭐 자아도취 뭐 보통 자뻑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쵸.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와 내가 참 가끔은 멋있네 나 참 좋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건 참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이 그 겸손함 이거를 미덕으로 삼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 앞에서는 자아도취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를 좀 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아도취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자, 같아요. 그러면 내부는 언제 내가 참 잘생겼다고 생각을 아 잘생겼다 아, 잘생기 잘생겼다 저는... 다들 잘생겼다고 생각은 하잖아 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좀 간지가 좀 난다 뭐라고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간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 말을 방송에 써도 되나? 써도 돼요? 일본어인데 일본어 느낌, 아 그래요? 느낌 일본, 느낌 멋, 아,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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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다 그래, 저는 특히나 요즘에 운동을 딱 PT 받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할 때 전 제 몸만 봅니다 몸에 근육이 아예 없는데 왜 봐요? 네? 왜 봐요? 봐야지
어 봐야죠 봐야죠. 아 닦으려고? 아, 어 근데 약간 물기 닦으려고? 약간 팔에 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나? 아니 해부학이 아니고요. 해부학이 아니고 네. 어, 약간 그 블룩하게 좀 약간 튀어나온 채 삼두를 좀 발견했을 때. 아 그 병이에요. 용종 올라온 거예요. 아니 병원 가서 민수 씨 몸에서 블룩 튀어나온 건 쥐젖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쥐젖만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좋아 맞아요. 뭐 운동 끝나고 나서 자기 모습 볼 때 좀 그 성취감도 있고 그쵸. 느낌 있죠. 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샤워할 때 네. 이제 이렇게 수증기가 가득 찬 그 거울을 한번 쓱 하고 딱 봤을 때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아. 많이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 또한 그 조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촉촉함과 있나 보네요. 머리에 젖은 느낌. 아, 네. 확실히 혜준이 형은 그 평소에도 그런 그 자기가 멋있다라고 느끼면서 다녀가지고 옷. 아, 오늘도 지금 옷 딱 멋지게 예. 입고 되게 자아도취된 상태로 예.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자아도취라기보다는 저를 좀 사랑해준다 이런 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 자아도취까지는 아니에요? 네. 허벅지 근육 보면서 엄청 자아도취. 근데 그건 너무 나한테 일상이지. 그러니까 민수한테 그게 자아도취인데 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스스로 자아도취할 게 없어서 반전대가 너무 반전대가 너무 싫다. 예전에 저기 혜준이랑 저랑 그 카더건이라는 가수랑 셋이서 술을 한 잔을 먹다가 재밌게 이제 취해서 이제 약간 괜히 약간 좀 칭찬 타임을 해줬어요. 예. 또 이제 카더가든이 이제 초면이니까 예.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취해가지고 나는 힘이야 그냥. 나는 힘 그 자체야. 야, 나는 그냥 힘이야 힘. 나는 남자 힘 그 자체.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힘이야. 나는 심. 나는 힘이야. 이거를 아, 네. 계속 하는데 네. 새벽 4시에 뭐 본인의 남성성을. 네, 그 정도로 저는 뭐 심은 확실히 뭐 자신 있다. 네, 심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힘이 아니죠. 심이죠. 심. 네, 그치. 심. 저렇게 심은 네.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영화에서 뭐 많이 네. 이 젊은은 어떤 덕없이 하면서 그냥 놔도 되는데 그걸 들고 그냥 마당을 돌아다니잖아. 많이 돌쇠죠 돌쇠. 예. 예. 돌쇠라는 예. 표현이 뭐 많이 맞았던 근데 힘으로 거. 하는 그런 컨텐츠나 이런 건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 그렇게 좋다면서 맨날 먹는 것만 하고 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여주기는 괜찮은데 제가 어디 나가서 내세우기도 조금 그래서 아주 조용히 있죠. 네. 우리끼리만 할 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보내준 자두치 볼게요. 목현정님이 학원 강사인데요. 가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 야단을 쳐줘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야 너희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숙연해지면은 어 됐다 분위기 좋았다 나 방금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이었다 제 마음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치 그치.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그치. 있지 있지. 저는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이 그 뭐라 그랬죠? 그 교단 강대상이라 그러나요? 그 약간 그, 강대상이 뭐예요? 그 약간 교단. 교단 있잖아요. 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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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대상. 강대상이 저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거 강대상. 할머니가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 그래요? 근데 이 회초리 같은 회초리 같은 걸로 옆에를 북처럼 쫙쫙 이렇게 치면은 애들이 멈추잖아요. 그게 약간 멋있다 생각 들었었어요. 북처럼 장구처럼 애들이 막 떠들면은 조용 쫙쫙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딱 조용해지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근데 그건 선생님이 멋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멋있다. 네네. 그치 그치 그런 것도 있어. 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동아리 할 때 그 예. 동아리 규율이 굉장히 빡셌거든요. 그 엄청 엄격했는데 한 학번 이제 높은 선배죠. 선배 회장님이 그 다 모이는 시간인데 조금 몇 명 늦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졌냐 하고 뒤에 벽을 빡 치는데 한 살 많은데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21살인데 약간 그 옛날 그 만화책에서 보던 짱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나중에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연습해봤어요? 벽에다 그냥 쳐봤어요. 아 근데 아프더라고요. 잘못 치면 아파. 아, 주먹이 솜주먹이라서 다쳐. 자 쿠쿠묵 씨가 회의 30분 전 미친 듯이 회의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자료 들고 회의실로 걸어갈 때 걸어가면서 손목에 시계 살짝 털어주고 머리 살짝 넘겨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오바해서 걸어요. 이런 건 이게 멋있어요. 이런 건 있어. 여자가 볼 때도 오호 프로는 멋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막 괜히 막 바빠서 넥타이도 이렇게 하고 그쵸, 그쵸. 머리스를 올리면서 이런 거 있잖아. 멋있어. 이 느낌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돼야 돼. 뭐야. 구두 소리.
아, 아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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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런 거 멋있는 척은 많이 하잖아 준이가. 어 근데 멋있는 그치, 척을 한다고 저는 혼자 있을 때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예. 어디 건물 들어가면서 예. 아무도 없을 때 예. 내가 걷는 소리 또각 또각 나는 게 있잖아. 나는 그거에서 조금 기분이 좋아. 근데 그거, 근데 반바지 입고 있잖아요 맨날. 아, 구두 신고 반바지. 반바지에 구두 신고. 구두 정장 입었을 때 얘기하는 정장도 잘라서 반바지를 입으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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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준이가 그쵸 진짜 멋있는 그런 건 엄청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런 포인트를 잘 알아. 아 그러니까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진짜 그거 캐릭터를 위해서 조금 더 억지로 한 건 있는데 실제로 뭐 구두 소리는 다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억지로 한 거 맞아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폭스 일정 부분을 이렇게 네. 다 교류하는 네. 거죠. 근데 네. 오늘 메이크업 했죠? 네. 어느 샵이에요? 어? 광고? 아니 잘했어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아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예, 그 샵 다니세요. 어? 예, 예. 아 전에는 예. 아니었나요? 아니 오늘 유난히 아 예. 그래요? 어, 갱남인가요? 이렇게 또 빅클로즈업 잡아주신다. 빅클로즈업 너무 클로즈업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가요? 자 오늘 주제 자두치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마야의 나를 외치다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파타였습니다. 절대로 약해지는 안 된다는 말 대신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피식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김혜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피식대학이 지금 구독자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현재 199만 9천입니다. 네. 9천? 그러면 천만 있으면 200만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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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피식대학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네 지금 진짜 들으신 거 같으면 대박이다. 지금 너튜브 들어가셔서 피식대학 검색하시고 최파타의 힘을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촬영 끝나기 전에 이게 딱 된다 200만이 되면 아, 그러면은 와 설마 설마 와 아니 근데 다들 구독을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구독 두 번 못 하잖아. 그쵸 그쵸. 두 번 하면 취소돼요.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두 번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은 괜찮아요. 무조건 올수록. 네네 올수록. 와 근데 진짜 이 방송 끝날 때쯤 200만이 딱 돼 있으면. 그러면 와, 진짜 울 것 같아. 너무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감 한번 얘기해야 돼. 그치. 진짜 대단한 거. 여기서 지금 진짜 빨리 늘고 있는데. 갑자기 50명이 늘었어요. 정말. 지금 빨리 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1,000명을 못 하겠어? 네. 야 이거 200만 되면 정말 오늘 자아도취 되겠는데. 그러네요. 그거는 자아도취 해도 되죠. 나도 자아도취 되겠는데. 우리 최파타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이거 봐 너무 사랑해. 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최파타 진짜 실시간으로 막 30, 5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자도 차면서 여러분 하여튼 제 어깨 좀 올려주세요. 자 김고은 씨가 민수 씨 미니멀리즘 추구하려고 많이 버리셨다고 했는데 버린 거 맞아요? 오늘 새 옷 같은데? 그래 오늘 컬러가 좋아요. 예. 예. 아 이거도 사실 제가 조금의 좀 브랜드거든요. 이것도. 오. 그래서 줬는데 예. 이걸 한 번 입고 안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잘 안 입었던 옷입니다. 이거. 예. 네. 그래.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일일이 다 브랜드 입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황건희 PD가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브랜드야. 아, 그게 그래요? 네, 다 아니, 편집샵에서 샀어. 아니, 되게 수수하게 다니시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수수가 아니라니까. 아, 근데 그러면 소매를 잘 봐야 돼. 소매에 네. 스티치가 있어. 아니면은 약간 뜯어져 있거나. 근데 약간 PD님도 민수 스타일이시네요. 아, 잠깐만. PD님도 머리가 약간 살짝 장발이신데 예. 그러니까 옷을 되게 툭툭 떨치는 느낌으로 입으시네요. 그게 툭툭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내가 진절머리가 나갔지. 그러니까 툭툭인 것처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입으시네요. 아, 그렇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거지가 지나가는데 그 거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비싼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때는 거지인데 네. 그 사람이 다 힙합을 그렇죠. 막 입은 거야. 어.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동안 그것도 얼마나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다 떨어져서 페인트 튄 티셔츠 얼마나 비싸. 구멍 뚫린 거.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리고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막 그런 어? 바지 뭐 이런 거 얼마나 맞아요. 비싸 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지나가다가 민수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저희는 저 사람 그냥 물 감춘 거 왜 입고 다녀 그러는데 민수는 쓸 거면서 야 저 사람 브랜드 입었다 야 저 사람 야 저거 저 옷 잘 입었다 저 옷 샀지 계속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거 그치 흔적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리고 민수는 항상 저희한테 용주 형이랑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나한테 말을 걸지 마. 예, 예. 그러니까 그 브랜드 이름을 꼭 예. 얘기하면서 아, 근데, 이거의 역사를 알아 막 근데 어떻게 우리 피디님 마음상에서 구독 취소한대. 아니 민수 씨, 민수 씨는 피디님 보면서 지켜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적으로? 아 몇 개 툭툭 봤습니다. 툭툭 봤어? 예. 약간 프랑스 스타일이에요. 예. 아, 예. 오 느낌 있다. 프랑스 일본이랑 섞여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네네네. 아 맞아 맞아 맞다. 프랑스 일본이랑 섞여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민수가 사실은 저희가 이 채파타 끝나고 진짜 이거 저희 비하인드인데 예. 끝나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항상 그 옆에 있는 그 허지웅님을 항상 만나요. 예, 예, 예. 그럼 항상 스캔을 해요 이렇게. 항상 아 멋있다. 허지웅님은 근데 허지웅님이 뭘 줘도 뭐 입질 못하잖아. 그렇죠. 허지웅님은 너무 이게 스키니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폼나죠 락커 같지. 네. 아, 완전 락커처럼. 네. 민수 씨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은 위아래를 한 번씩 봐요. 아웃도 봐요. 그래서 제 친구 맨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상했더라고요. 왜는 쟤는 왜 저렇게 아래위를 핥아봐? 근데 그게 아니라 옷을 본 거지.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아, 맞아. 딱 봐. 딱 봐. 아무나 안 내립니다 쟤 눈.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 재영이 형 바지 한 예. 번도 본 적 없어요. 어쩐지 재영이랑 그래. 얼굴만 보더라. 아, 얼굴만 찍더라고요 저는. 아무나 눈을 내리는 게 아니야. 아무나 아, 훑는 게 그럼요. 아니야. 아, 우리 재영이는 하이를 본 적이 위에서 끊기는구나. 저 맨발로 와도 몰라요 형. 아니 왜 그러니까 왜 그 상의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얼굴에서 끊어지냐고요. 얼굴만 해도 재밌으니까. 그 기본 카메라가 밑으로 안 내려가. 자 윤 씨가. 아 피식이들 다 잘생기고 잘 나와서 거울 볼 때마다 자아도 지든지. 아 이거는 네. 이런 지자는 왜 그냥 빨리 다른 얘기 하자 네, 이런, 예,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진행할게요. 진행할게요. 네. 이런 씨는 빨리 진행하세요. 네, 이런 네, 걸로. 네, 죄송합니다. 네, 9806 님이 저는 운전할 때요 한 손으로는 핸들 잡고 다른 한 손은 턱을 개는 거죠. 느낌 아시죠? 거기다 여친이 옆에 앉아 있다면 후진 해줘야죠. 아. 한쪽 팔은 조수석 쿠션을 잡고 48도로 얼굴 틀어주면 턱선이 아니 이럴 때 남자들은 별로지만 여자들은 되게 남자들이 멋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후진할 때 이렇게 손 하나 조수석에, 이렇게 예, 조수석에 하고, 하고 또 예전에는 또 입에 주차 티켓을 물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뛸 때 잘못되면 피나. 아. 근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후진을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뒤로 안 보잖아요. 앞에 모니터가 나와서. 네, 근데 거기서 약간 멘트가 있어요. 나는 기계 안 믿어. 내 감 믿어. 약간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후방 카메라를 이게 네. 실제인데 네. 후방 카메라를 안 보다 보면 후방 카메라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맞아, 있어서. 맞아. 저는 그게 좀 편해 진짜로. 진짜로. 아 왜 이렇게 표정이 지금 자아도치가 10이다 10. 야. 10이니까. 10이니까. 네. 근데 재영이 형 후진할 때 제일 멋있거든요. 아니 저는 후진할 때 양손 잡고 운전. 아니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자동 그 주차 그 해놓고 예, 내려요 그냥. 예. 그러면 차가 알아서 그냥 저 그래.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 정말 그런 차가 있어. 아 요즘 그게 돼가지고 이제 차들이 예. 기능이. 네, 기능이 나왔어요. 저는 그 테크닉으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차가 멋있는 거지 사람은 멋있진 않잖아요. 아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멋있어. 그치. 오, 내 차가 오. 그러네 그러네. 네. 자 김태경 씨가. 아 저는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다들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친구들 결혼식 사회를 자주 보는데요. 사회 단상에서 제가 첫 마디 하는 순간 집중하는 하객들을 보면 스스로 자아도취됩니다. 목소리가 네. 얼마나 좋으시면은 이제 딱 하자마자 남자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통화를 할 때 너 목소리 되게 좋다. 아, 그치. 그치. 제일 기분 좋아. 누구한테 들으셨죠? 민수 좀 듣나 보네. 아 저 3년 예. 전에 3년 전으로 봐요. 예, 3년 전에
3년 전으로 가요? 예, 예. 그 민수가 약간 남자다운 척 목소리를 낼 때 꼭 사투리를 섞어서 하는데 정말 골뱅이 싫어요, 진짜. 아, 골뱅이 싫지. 골뱅이도 아니고 골뱅이. 골 비어 보인다 플러스인가요? 골은, 골은 너무 정하니까 골뱅이라고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골뱅이. 밥문나. 화중 누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화중 누나. 집에 다시 가도 되나? 자, 지금 시간 1시 40분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약속한 거. 네. 피식대. 뭐 진짜? 예. 됐어? 자, 아니, 해 주세요. 아, 네. 너튜브 구독. 예. 아니, 400명 잠깐만. 지금 400명 늘었는데요? 저 600명만 자, 되면은 너튜브의 피식대학을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은 저희가 곧 200만이 됩니다. 와, 그러면 축하하면 좋겠다. 최파타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200만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을 누르면 취소예요. 아, 두 번 누르니까 그러니까 짝수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꼭 홀수로 눌러 주세요. 자, 마마무 해봐 또 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최파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게 좀 있어야 돼, 그렇지? 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그 살면서 계속 뭔가 이뤄내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자아도취하고 싶은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맞아요. 그 이뤄내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과의 약속. 아, 그럼요. 나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딱 일어날 때 나 30분 걷는다. 걷는 거. 그렇죠. 나 밀가루 안 먹는다. 그럼 또 안 먹는 거. 그치? 자기애가 좀 아니 이게 자기애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그치. 네.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자아도취가 좋은 쪽의 측면이 자기애가 있다는 거죠. 맞아, 그렇죠? 맞아. 예예. 예. 자 김빛나 씨가 저도 피식대학 구독했어요. 자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피식대학 흥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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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아이고 뭐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이렇게 문자 네, 주시네. 공사사님이 네, 네. 네, 저도 구독했어요. 200만 가즈아. 민수 어머님 보내신 거 아닌가? 엄마? 엄마? 아니면 사무실에서 뭐 일은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네. 우리 같이 팀원들이. 예, 예. 예. 그래서 뭐 일은 해야 되겠고 뭐 티는 안 나고 이런 거. 아이고, 네. 아, 우리 프로도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피식대학인. 그러니까 오늘 최파타도 크게 쏠게요. 오, 뭔데요? 피식대학 구독 인증을 어머 우리 황 PD 웬일이야? 아, 진짜? 아 역시 패션인 피식대학 구독 인증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려 쉬운 분께 50분 선물 드립니다. 와, 와 최파타 역시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 최파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 MC. 피식대학 구독 인증하면 추첨 통해서 쉬운 분께 선물도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물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물이 너무 막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막 바르는 것도 많고. 아, 확실히 뭐. 그 PD님이 그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프랑스와 그러니까 일본 화려식 있는 사람들은 달라. 네. 딱 메이지 유신 패션이잖아요. 네. 우리 PD랑 민수는 가훈이 화려식이야. 누가 볼 때 거지 같은 건데 그게 몇 백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런 거 희열 느끼더라고. 아, 그것마저도 맞아. 연출이죠. 거지 같은 거 맞죠. 아는 사람만 알면 돼요. 그치. 네, 뭐, 그 포인트잖아요. 네. 아는 사람만 알면 돼요. 대중 안 따라가요 저는. 한 세 명 알면 되잖아요. 세 명만 알면 돼요. 매니아들만. 그래서 브랜드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대중 안 따라가요. 네. 자 정수정님이 네. 나이보다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라 마스크 벗은 모습이 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벗고 괜히 답답한 양 후 한숨 쉬고 다시 써요. 저도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모자를 자주 쓰는데 머리가 괜찮게 됐나 오히려 모자를 쓰고 그냥 덥다 하면서 약간 벗으면은 의외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그러다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질문이요. 예, 누가 의외로 옹 이래요? 누가 옹 이렇게 놀래요? 여성분들이요. 아니 그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머리가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M 탈모 때문에 너무 웃겨. 누가 모자를 딱 봤을 때 옹 이런데 누가 그래? 이게 진정한 자아도시네. 자 박상아님이 네 사춘기 아들이 아내에게 대들고 말 대답하길래 야 네 엄마이기 전에 내 아내야 대들지 마. 오~ 했네요. 좀 멋있죠? 오~
멋있다. 이거 멋있다. 야. 이런 말을 가끔 해줘야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리스펙이 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맞아. 이건 반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그 is a bagazi를 좀 긁으시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거보다 보면 이제 자식들이 아유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엄마가 그래도 니네 아빠에 이렇게 딱 해주면은 야 내 남자야 내 남자 얼굴에 주름살 넣는 거 못 먹겠냐? 욕해도 내가 욕해 약간 이런. 어디서 그냥 속상하게 그쵸. 들어가 자식들 자기야 우리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이런 거 최고인데 이거 이게 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런 말하면 좀 이상하겠는데 아들도 나도 아들이기 전에 인격 제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거야. 아 진짜요? 야 그래도 또 이게 밀어주니까 우리가 밀어주니까 들어야 돼요. 아, 덕분에 지금 저희가 700분이 늘었어요. 어 정말? 아, 진짜로? 어머 그럼 700... 300명만 있으면 돼? 네. 여러분 고고 자 광고 듣고요. 5177님이 BTS 이후로 연예인 구독 처음에요. 200만 가자. 어, 와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너무 영광이다. 아, BTS 이후로. 구독 감사합니다. 자 5177님 선물 드리고요. 오. 자 오늘 그 PC대학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 50분 쉬운 명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 네. 파워타임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선물 받으실 분 꼭 확인하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야. 지금 현재 스코어 몇 명이에요? 아, 예. 지금 현재 스코어는 199만 9,841. 어머 이제 진짜 800분이 늦었어요. 예. 아마 지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늘 최파타 시간에는 저희가 예.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200만입니다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한 끝나고 한 2시 10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 28일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뭐 상을 안 타셔도 이미 위너로 너무나 빛나지만 그래도 상 꼭 타시면 최파타에서 이제 포머드 받으시고 턱시도 입고 이런 모습으로 또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최파타는 약간 시상식 뒤풀이 분위기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샴페인은 아니지만 예. 약간 물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후보. 네 자 그럼 임플란트 키드의 누나 때문에 불침 번에서 파트 1 이거 여러분 귀한 노래입니다. 잠깐 파트 1 이게 뭘 파트 1이라고요? 파트 있어요. 파트 2도 있나 보지. 파트 2는 누나 때문에 암고를 까먹었어라는 네. 아직 안 암호를 나온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 그거는 또 다 계획이 있어. 네. 네. 자 들으면서 네 분 한번 간지 인사할게요. 우리 혜준 씨 다음 주도 추석?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온다고 해요 그냥. 그래 나와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당연히 나와야죠.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은 노래 들으시고 스튜디오 정리 좀 할게요. 너 일로 안녕. 감사합니다. 누나 떠나지 마 제발.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에러, 에러, 에러.